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8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나는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0시간 노동에 150만 원 월급, 이게 윤석열의 대한민국입니까? 노동 착취, 임금 착취를 약속하는 윤석열 후보님, 이것은 당신이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열정 회의를 극혐합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괜히 398 후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과 강력한 대팔뿐만입니다. 그야말로 최저임금 파괴 예고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이를 두고 사용자 편이니 근로자 편이니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킬 일도 아니고 노사관계 균형을 운운할 일도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과연 상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